알파벳부터 빨리 해야 되겠고요. 어떻게 할까? 이렇게 할까? A. 아니요, 안 돼요. 그래서 H. H. 손가락으로 써보세요. 뭐예요, 그래서? 많이 배웠는데? 당연히 배웠죠. 배웠죠. D입니다, D. 지금, 시우 시험지에 이 친구를 D라고 썼는데, 이게 어떻게 D입니까? 이게 뭐예요? 구처럼 생긴 거 뭐라 그랬어요? 구처럼 생긴 거. Q라 했죠, Q. D가 아니고 Q. 얘가 D예요. 그다음. K. P. P. 네? R? R은 얘가 R이고. 키우야, 너보다 어린 학생들도 너 정도 했으면, 그래서 얘 뭐에 F입니다. F. F. 다음. D. B. Y, Y. A, A. Q, Q. O, O. L. L. 소문자 L 여기다 또 N이라고 넣어놨어. R. 내가 봤을 때 지금 여기 와가지고 네가 배운 건 R이야 R. 어? I. U. U. S. W. T. T도 몰랐는데 T하고 R 이제 배우고 T하고 R W하고 M 헷갈린 거 이제 안 헷갈린 거. X. J. J. G. G. E. V. V. C. C. N. N. 얘가 N이야. 아까 걔는 L이고. 엠 M이야, M. M이라고, M. 엠 자, 시우야, 너 숙제 했어? 네. 왜 숙제 안 가져와, 근데? 숙제를 내야 될 거야, 숙제. 쓰기 숙제 내는 거. 알파벳 쓰기 숙제.
당연하지. 야, 네가 과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? 네가 했는지 안 했는지. 어? 아, 빨리 합시다 우리. 오케이. 해나세요. 자, 너 채점했어 내가. 어, 들고 가서 네가 틀린 거 다시는 안 틀리게 해. 성모. 할 수가 없어.